안녕하세요. 우리 강사 야생아입니다. 야생아꾼님들 지금부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카틀레아 3종이 입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예쁜 꽃들 향기도 진한 아이도 입고되었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덴파레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덴파레입니다. 덴파레 꽃님들 오늘 받으신 분들 아마 계실 건데요. 덴파레 받으시고 아 정말 예쁘다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덴파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덴파레 비핑크 덴파레입니다. 비핑크 덴파레 뒤에는 약간 얘는 무궁화색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비 덴파레 이렇게 있습니다. 11,000원이랍니다. 덴파레. 그리고 정말 향이 진한 초코향 냄새가 진한 샤리 베이비입니다. 지금 이렇게 꽃이 피어 있지만 정말 오래 간답니다. 초코향이 진한 샤리 베이비 한개 남았습니다.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네드돌이랍니다. 네드돌 이렇게 있습니다. 아, 자꾸 귀엽죠? 네드돌 카틀레아 이렇게 있습니다. 네드돌 카틀레아 15,000원입니다. 네드돌 카틀레아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향기 진합니다. 제그 전년 정말로 좋은 향 냄새 있잖아요. 향수 냄새 정말로 향기 진한 아우 오전 내내 제이 향기에 취할 정도로 정말로 향이 진한 것 같습니다. 향기 진한 카틀레아 23,000원이랍니다. 몇개 없습니다. 그리고 미니 카틀레아입니다. 미니 카틀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니 카틀레아 16,000원이랍니다. 미니 카틀레아 이렇게 있습니다.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엉펑 딱 3개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엉펑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자생풍란 향기 아주 좋습니다. 자생풍란 월동대는 자생풍란 3만원이랍니다. 그리고 대명환이랍니다. 대명환 6천원이랍니다. 대명환 6천원이랍니다. 그리고 부겐베리아입니다. 부겐베리아 13,000원이랍니다. 부겐베리아 이렇게 꽃이 이렇게 하나 둘씩 피어나고 있습니다. 부겐베리아 13,000원이랍니다. 코레오스입니다. 코레오스 잎이 단풍잎 든 것처럼 참 예쁘죠. 코레오스랍니다. 코레오스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벨이랍니다. 밀레니엄 벨중 15,000원이랍니다. 밀레니엄 벨 보여드릴까요? 아주 제 손톱만한 큰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밀레니엄 벨 이렇게 생겼습니다. 밀레니엄 벨중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푸체니카입니다. 푸체니카 거리 15,000원이랍니다. 푸체니카 거리입니다. 이렇게 꽃이 피고요. 이렇게 꽃이 피는 푸체니카 거리 15,000원입니다. 그리고 부발디아입니다. 향기 있습니다. 부발디아 5,500원이랍니다. 부발디아 예쁘죠. 부발디아 꽃도 정말 오래 피어요. 이 아이들은 꽃망울도 계속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부발디아 5,500원이랍니다. 그리고 향수국이랍니다. 향수국 12,000원입니다. 향수국 현재 아직 이렇게 생겼는데요. 꽃님들, 향수국 꽃은 이렇게 변해 간답니다. 향수국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삼비탈이랍니다. 삼비탈 3,500원이랍니다. 그리고 초화입니다. 초화 3,000원이랍니다. 초화 3,000원입니다. 그리고 야생 안개입니다. 야생 안개 5,000원입니다. 야생 안개 이렇게 생겼습니다. 5,000원입니다. 야생 안개. 그리고 열매 치자입니다. 열매 치자 어디 갔을까요? 열매 치자 가격이 열매 치자 12,000원이랍니다. 그두개 있는데 열매 치자 12,000원입니다. 그리고 보라색 무스카리 3,000원이랍니다. 보라색 무스카리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얘네들 건강한 아이들이랍니다. 보라색 무스카리입니다. 보라색 무스카리 3,000원이랍니다. 붉은 매자입니다. 붉은 매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붉은 매자 19,000원이랍니다. 붉은 매자 포도입니다. 맛있는 샤브 머스케 포도. 샤브 머스케 포도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핑크 마가렛이랍니다. 핑크 마가렛 이렇게. 핑크 마가렛 4,000원입니다. 그리고 나타샤입니다. 나타샤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타샤. 그리고 야생이랍니다. 야생 아주 잘 된답니다. 나타샤. 이렇게 생겼고요. 꽃망울들은 이렇게 지금 올려주고 있습니다. 나타샤 페페민트 트위스트라고도 한답니다. 예,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사피니아입니다. 사피니아 꽃을 계속 피고 주고 하는 사피니아. 그러나 얼똥은 안 됩니다. 사피니아 3,500원이랍니다. 그리고 사랑초입니다. 사랑초 4,000원입니다. 사랑초 이렇게 꽃이 피는 사랑초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벌레잡이 제비입니다. 벌레잡이 제비 이렇게 생겼습니다. 벌레잡이 제비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초록, 예, 초록이랍니다. 초록 칼란디움입니다. 23,000원이랍니다. 초록 칼란디움. 그리고 황금마삭 두개 있습니다. 황금마삭 아주 좋습니다. 정말로 색감 좋습니다. 황금마삭 이렇게 있습니다. 분도 아주 크고 좋습니다. 황금마삭 28,000원이랍니다. 황금마사. 그리고 노토스랜드는 하나 있습니다. 노토스랜드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코트니 왁슨 지금 얘들 5만원씩 했는데요. 코트니 왁슨 이렇게 있습니다. 코트니 왁슨 3만원이랍니다. 코트니 왁슨 3만원이랍니다. 그리고 데니스가 이렇게 지금 꽃이 하나 피려고 하고요. 꽃은 얘는 또 좋습니다. 얘 둘은 이렇게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데니스 2만 원이랍니다. 데니스 2만 원입니다. 그리고 네드 판도라는 이제 꽃이 막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드 판도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드 판도라 23,000원이랍니다. 네드 판도라. 그리고 난타나입니다. 난타나 7,000원이랍니다. 난타나 이렇게 꽃이 피는 난타나 7,000원이랍니다. 그런데 꽃님들 얼똥은 안 됩니다. 난타나 그렇지만 늦가을까지도 마당 정원에서 정말 예쁘게 보실 수 있어요. 정말 예쁩니다. 에키네시아 9,000원이랍니다. 에키네시아는 정말 얼똥 잘 됩니다. 에키네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에키네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분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에키네시아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삼파첸스는 지금 색상이 삼색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트도 또 하나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랜덤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파첸스는
지금 이세에 또 뒤에 하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이트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8,000원씩이랍니다. 그냥 랜덤으로 드리겠습니다. 꽁의 비듬 4,000원이랍니다. 꽁의 비듬 이렇게 생겼습니다. 4,000원이랍니다. 아, 그리고 구문초입니다. 구문초 모기 퇴치 식물로 저기하는 많이 심는 구문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이 강해서 모기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구문초 8,000원이랍니다. 구문초가 키가 커서 큰 박스에다 택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좀 작은 아이를 입고 있어야 되는데요. 너무 큰 아이를 입고 한것 같아요. 중노랑 달맞이 5,000원이랍니다. 오, 중노랑 달맞이 8,000원이었는데요. 지금 꽃이 지고 그래서 이 아이들 5,000원에 판매합니다. 중노랑 달맞이 올동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봄부채도 올동됩니다. 봄부채 이렇게 있습니다. 3,000원이랍니다. 야, 이 신경초입니다. 신경초 꽃님들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싹 이렇게 된답니다. 요 신경초랍니다. 3,500원이요. 꽃 핑크색 꽃이 피는데요.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백두산 우매향. 얘는 지금 꽃이 없는데요. 참 예쁩니다. 얘도, 아, 여기 있다. 향기, 예, 백두산 우매. 이렇게 꽃이 피고 향기가 제법 강합니다. 얘는 백두산 우매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말발돌이입니다. 예, 말발돌이. 어떤 분이 주문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말발돌이 거리 형광스킨이랍니다. 6,000원이랍니다. 4개 있습니다. 거리 형광스킨이랍니다.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페추니아입니다. 핑크색 페추니아. 저번에 우리 꽃님들 받으신 분들 꽃이 다 져서 핑크색 받으시고 또 실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꽃님들 댁에서도 벌써 꽃 피었을 것 같아요. 얘들도 꽃다 지고 다시 이렇게 다 핀답니다. 그래서 페추니아는 이렇게 습한 거 싫어합니다. 약간 아메리칸 블루? 아메리칸 블루가 제가 습한 거늘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리지요. 근데 얘도 습한 거 싫어하고, 햇빛 보면서 영양제 풍부하면 통풍 잘 되면 꽃 정말 많이 피는 아이들이 페추니아인 것 같습니다. 페추니아 2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노랑 달맞이, 아니 노랑 달맞이가 아니라 노랑 등심 붓고 4,000원이랍니다. 노랑 등심 붓고 몇개 없습니다. 4,000원이랍니다. 서백향은 지금 이렇게 꽃이 지고 없는데요.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몬스테리아입니다. 몬스테리아 아주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제가 밖에서 얘네들을 좀 살짝 절개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몬스테리아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스파트입니다. 스파트 공기정화 식물 참 예쁘죠? 스파트 공기정화 식물 이렇게 생겼습니다. 4,000원이랍니다. 스파트 공기정화 식물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가자니아입니다. 가자니아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화이트 가자니아. 이렇게 오렌지색 꽃이 피는 가자니아. 얘네들을 올동댑니다. 가자니아 7,000원씩이랍니다. 화이트 가자니아는 3개 있고요. 이렇게 3개 있습니다. 화이트 가자니아. 그리고 오렌지 가자니아는 좀더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자니아 7,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신품 해배입니다. 신품 해배 17,000원이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꽃이 이렇게 꽃님들 변해간다고 합니다. 해가 바뀔 때 시간이 해배입니다. 해배 꽃님들 1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목노보단 꽃이 피었는데요. 지금 꽃이 져버렸습니다. 아주 귀엽고 작은 꽃인데 아주 예쁩니다. 목노보단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가판서스입니다. 아가판서스 이렇게 약간 부추처럼 생겼는데요. 얘네들은 올동도 아주 잘 된답니다. 아가판서스 5,000원이랍니다. 아가판서스 약간 보라색 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케라덤 블루 화이트 세트에 7,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케라덤 보라. 얘는 화이트입니다. 보라 화이트.
아케라덤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트에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네이시아입니다. 네이시아. 제가 얘들 지금 몇달 키웠어요? 왜냐하면 전번에 한번 꽃이 피고 지고 나서 제가 그냥 얘네들 바짝 뿌리를 건강하니 제가 키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꽃이 다필 거랍니다. 이제 하나 둘씩 꽃이 피기 시작하면 네이시아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산모르입니다. 산모르 꽃님도 이렇게 산모르가 달려 있고요. 마당 정원이 있으신 분들은 산모르 심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6,000원이랍니다. 중사계국입니다. 중사계국 7,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중사계국 7,000원이랍니다. 오색페랭이 4,000원이랍니다. 이네들 월동 아주 잘 되고요. 꼭 계속 피고지고 한답니다. 4,000원이랍니다. 배풍둥이랍니다. 배풍둥. 이렇게 꽃이 피는 배풍둥. 끝에서 여기서 이렇게 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풍둥 4,000원. 여성학고님들 6월 10일 금요일 방송 가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꽃 주문과 택배비 함께 선에서 입금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는 010-6284-8558번이랍니다. 네드돌 15,000원, 향기 진한 카틀레아 23,000원, 미니 카틀레아 16,000원, 대명한 6,000원, 엉펑만 8,000원, 자생풍난대 3만원, 덴파레 11,000원, 부겐베리아 13,000원, 코레오스 3,000원, 밀레니엄 벨 15,000원, 보발디아 5,500원, 소향수국 12,000원, 산비탈 3,500원, 초화 3,000원, 야생한개 5,000원, 열매치자 12,000원, 무스카리 3,000원, 포도 3,000원, 핑크 마가렛 4,000원, 난타사 10,000원, 서피니아 3,500원, 사랑초 4,000원, 벌레잡이 제비 6,000원, 데니스 2만원, 코트니 왁슨 3만원, 레드 판도라 23,000원, 난타나 7,000원, 에키네시아 9,000원, 산파찐스 랜덤 8,000원, 꽁에비든 4,000원, 구문초 8,000원, 중노랑 달맞이 5,000원, 보안부채 3,000원, 신경초 3,500원, 영강스킨 6,000원, 핑크 페추니아 22,000원, 황금마삭 28,000원, 노랑등심벚꽃 4,000원, 몬스테리아 5,000원, 스파트 4,000원, 신품에베 17,000원, 목노보단 4,000원, 아가판서스 5,000원, 아켈라덤 세트에 7,000원, 네이시아 3,000원, 산모르만 6,000원, 사계곡 7,000원, 오색페랭이 4,000원, 배풍둥 4,000원. 여성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오리강산 야생하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